사람이 누가 산에 돌아가서 돌을 닦고자 아니하리오마는 누구나 다 아이고 나도 중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응? 하지만은 산에 돌아가 돌을 닦고자 아니하리오마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에 얽힌 바이니라. 거기에 막 용기를 용단을 내 가지고 우리 성직자 수도인이 못 되는 것은 애욕에 얽히기 때문에 그렇다. 애욕에. 애욕. 부모 형제 간의 애욕 여러 가지 애가 많죠. 응? 부모 형제 간의 애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것도 가짓수가 많아요. 이제 백성에 대한 임금의 사랑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참 얽혀가지고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어떻게 그렇게 머리 달력을 팍팍 깎고 이렇게 스님이 되는지. 응? 예? 생각을 하면은 6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는 유독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 응? 그 가정에 파묻혀가지고 여자들은 남편의 노예가 되고 또 부모들은 자식의 노예가 되고 그래 처옥자세라 그래. 처는 지옥이고 자세 아들은 자물쇠라 그랬어. 다 같이 처옥자세. 마누라는 저게 만 지옥이고 자식은 저게 자물쇠라니까. 그래가지고 애욕에 얽힌 바로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랬어요. 그러나 불기 산수 수심이나 산수에 돌아가서 마음을 닦지는 못하나 자신의 힘을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자신의 힘을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아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신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보다 더 신심 있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선행을 버리지 말라 그랬죠? 선행을 버리지 말라. 도대체 선행이라는 게 뭔가? 선은 뭐며 악은 뭔가? 그거는 선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선일 때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인데 그게 선일 될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했는데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때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누가 아버지의 적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적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 할 적에 예 저기 안방에 계십니다 어 안방에 계십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응 그럴 적에는 아 어디 출타하고 안 계십니다 거짓말 살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약 작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개차 자비심을 열고 악을 막는다. 때로는 거짓말이 나쁜 거지만은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정의는 내릴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 뭐, 또, 유교에서는 순리왈 선이요. 이치를 순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역리왈, 이치를 어기는 것을 가로되 악이라. 그렇게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라는 것이 뭔가, 이치라는 것이 뭔가, 역리왈 악이요, 순리왈 선이라고 했어.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은 신경여성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능히 버릴 줄 알면은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고, 믿고 공경하기를. 우리들은 낙은 버리기 싫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이지, 부귀영화를 다 버렸다는 그거 낙을 버린 거라고 할수 있어요. 부귀영화를 다 버리기를 헌신짝과 같이 버렸다 이거예요. 응? 얼마든지 세속에 있으면은 임금님이 되시고, 모든 전체 나라를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할수 있는데, 곧
그런 거 다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위대한 방기라 그래 출가를. 위대한 방기. 방기. 놓을 방자 버릴 기자 위대한 방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위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왔어요. 자락을 능히 버리면은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고 난행을 능행하면은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면은 행하기 어려운 것 많죠. 뭐가 우리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뭐가 제일 행하기 어렵던가요, 도일스님? 뭐가 제일 행하기 어렵던가요?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뭐가 어렵다 그래? 아, 수마가 제일 어렵더라.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라 하니까 그렇지. 응? 3시에 일어나라. 저기, 그렇게, 나는 그걸 참, 더 재우고 싶으면 좋겠더라고. 한 5시 반쯤 일어나서 예보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내 개인 생각이지, 전체 생각이 하나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간 스님이 회의에서 주지할 때 예보를 좀 늦출 수가 없느냐, 그렇게 좀 제의를 해봤대, 지간 스님이. 그랬더니, 아이고, 조금 미안한 말인데, 뭐라 그러냐. 방장인가, 모기장이 뭔가 반대를 해서 안 됐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혼자 생각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수마가 제일 난행이다, 이거예요. 능히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하면은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나니라. 요건 행. 이제 행에 대한 거, 이거. 행에 대한 거 있죠? 행. 칸트라는 철학자 알아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철학할 것의 필요성을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철학을 배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배우기보다는 철학하기를 배워라 그랬어요. 하기를. 철학을 배우는 것보다는 철학하기를 배워라.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죠? 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철학하는 거. 그러니까 요 행자, 지행일자가 일치가 행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존중하기를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은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나니라. 간탄 머무른 심화근성이요. 들어봐요. 물건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이 마구니의 권속이요. 간자는 아낄 간자. 내가 가진 거 남 주기 싫어하는 거는 아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걸 뭐라 그래요? 탐. 그래 간탐. 간탐 머무른 심화 근속이요. 물건을 간탐하는 것은 이 마구니의 권속이요. 부처님 시대에 굉장히 간탐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노지장자라고. 노지장자 이 연극을 내가 동학사 학인으로 있을 적에 그게 내가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노지장자가 너무너무 간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거부장자야. 아주 갑부예요. 그런데 산에 놀이를 가는데 술안주를 좀 사기가 돈이 들잖아. 술안주 살려면은 이것도 저것도 살려면은 그러니까 소금 조금 하고 뭐 물 맹물 조금 가져가는가 봐. 어? 소금하고 이제 짭짤하면 되니까 여하튼 이제 그거 술은 가져갔겠지. 술하고 이제 소금하고 가져갔는데 제석 천왕이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좀 쓸 줄 알아야지. 응? 자기 먹는 것까지 아끼는 사람이 남을 주겠느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딱 이제 노지장자로 변신을 했어요. 똑같은 노지장자의 모습을 하고 저녁 무렵에 노지장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 자기가 먼저 갔어. 앞질러 갔어. 앞질러 가니까 가족들이 막 반겨하고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이랬는데 그래 이제 맞이하고 이제 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앉았는데 얼마 있으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아버지 모습 닮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막 쫓아내는 거예요. 앞에 놓지자 자기 진짜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뒤에 진짜 자기 아버지를 막 몽둥이를 내쫓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간탐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응? 그 노지장자 대표적인 간탐쟁이였었거든.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 보시는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이 법왕의 아들이니라. 자비로 이렇게 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이 법왕의 아들이니라. 법왕이라는 거는 이제 로마 교황 그랬는데 교황 황자로 해요 왕이라 그래요. 황 로마 교황 카톨릭교를 전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제일 대표자를 갖다가 교황이라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교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뭐예요 여기 법왕이라고 그래 법에 법왕이라는 불법성 삼보할지기 진리의 대명사거든. 응 진리의 대명사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다 이 소리예요. 법왕. 교황이라는 말하고 법왕이라는 말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법왕자니라 여기 불자다 이 소리야.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야. 이제 다시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은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이 법왕의 아들이니라. 근데 우리 문사 스님들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돈 많이 이렇게 수재민 이연금 거둔다 뭐 거둔다 하면 굉장히 그런 걸 잘해요. 응? 나도 여러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나도 보시하려고 애를 써요. 응? 여러분들이 나보다 보시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뭐 거둔다 하면은 사양 안 하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한경에 보면은 보시에 대한 60가지 대목이 나와요. 이것저것 다 보시를 하는데 60가지를 열거를 하면서 보시하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 보시 잘하는 사람은 단한 만행이라는 소리가 있거든. 보시 바라밀이 일체 만행을 다 포섭하는 거예요. 보시 잘하는 사람이 남 미워할 택도 없고 보시 잘하는 사람이 성 많이 내지도 않겠죠. 응? 그러니까 보시 잘하는지 모르겠네. 응? 아까 잘한다 했지. 앞에 그건 또 잊어먹었어.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보시. 보시바라밀이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도 내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응? 보시. 보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가지고 보시하는 거, 이거는 법보시라 그러죠. 법보시. 응? 교육자들은 전부 법보시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하니까, 지식의 전달이나 진리의 전달이나 비슷한 거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보시하는 거는 재보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예시 두려움이 없는 보시를 하기도 해요. 불보살들은 간세연보살 부르면은 공포증이 좀 없어지죠. 밤에 밤길을 가다가 응? 또 배가 쫄렁쫄렁 할 적에 배가 막 엎어지고 전복이 잘 날 때 간세연보살을 좀 부르면 위안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예보시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보시.